자, 고2 9월 모의고사 3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이 나왔네. 여기까지죠. So when an important change, 중요한 변화가 takes place, 발생할 때 언제? In your life, 너의 인생에서. 자, 그때 명령으로 나왔네요. Observe your response, 너의 반응을 무엇해라? 관찰해라, 뭐죠? 변화가 딱 있을 때 너의 반응을 한번 지켜봐. If you resist accepting the change, 여기까지죠. 너가 만약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resist ing, 거부를 한다면은, 저항한다면은, 그렇다면은 it is because 그것은 누가 뭐하기 때문에 you're afraid, 너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뭘 두려워해? Afraid of losing something, 뭔가 잃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결국에 이거 뭐야? 너가 뭔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면 그건 뭐다? 너가 뭔가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걸 C를 볼게요. Perhaps. 아마도죠. You might lose your position. 너의 지위와 property, 재산과 possession, 소유물 or money, 혹은 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 The change, 변화가 might mean, 의미할 수 있어. 무엇을? You lose privileges or prestige. 너가 특권이라든지 혹은 명예 이런 거를 잃어버린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 이거죠. Perhaps 아마도 with the change, 그 변화와 함께 you lose the closeness, 가까움. 근데 무엇에 대한? A person or a place. 한 사람이라든지 한 장소에 대한 가까움. 그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너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종류를 지금 나열한 거죠. 자, B 볼게요. In life, 인생에서는 all these things, 방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 방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come and go, 왔다 갔다 해. And then, 그리고 나서 others appear, 다른 것들이 또 나타나. 그리고 또한 그것들 또한 어서 go 갈 거야 이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갈 거야.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들은 이거잖아. It's like 이건 마치 뭐와 같아? A river 강과 같아. 어디에 있는? In constant movement. Constant은 끊임없는 이잖아. 이 끊임없는 movement 움직임 속에 있는 강과 같다 이거죠. 이 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비유죠, 비유. If we try to stop the flow, 그 흐름을 우리가 만약에 멈추려고 노력하면은, we create a dam. 얘들아, 댐이 영어가 알지? 우린 댐을 만들어요. The water stagnates. 물은 stagnate하면 고이다죠. 이게 바로 고인물이죠. 자, 물이 고여. 그리고 그 다음에 causes, 야기해, a pressure, 압력을. 근데 어떤 압력이야? Accumulate inside us. 우리의 내부에서 accumulate하면 누적되다잖아. 쌓이다. 우리의 안에서 누적되는 압력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런데 to learn it, let go. Let go 하면 이거 보내다잖아. 가게 해. 떠나보내게 해. 보내는 거. 나한테서 뭔가 잃어버리게 해주는 거, 가게 하는 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우는 것, 이거 주어로 쓰였네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Let go, 떠나보내다. Let it go, 가게 한다 이거예요. 떠나보내는 걸 배우는 것은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는 앞에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이게 뭐 한다는 건데? To not cling and allow the flow of the river. 뭐야? cling하면 집착하다잖아.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 하는 거야? 허용하는 거죠. 무엇을? 강의 흐름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cling하고 allow 하는 걸 허용하지, 이거 1, 2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1 하지 않고 2 한다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집착하지 않고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강의 흐름을 허용을 해주는 게 바로 뭐야? Let go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야? To live, 사는 것이야. Without resistance, 저항 없이 사는 거래요. 변화에 대한 저항 없이. 무슨 말이야? Being the creators of constructive changes that bring about improvements and widen our horizons. 즉 뭐야? 되는 것이죠. 뭐가 되는 것이야? 크리에이터, 창조자. 근데 무엇을? 건설적인 변화. Constructive, 건설적인 변화. 근데 어떤 것이야? Bring about 중요합니다. Bring about은 무엇을 만들어내다 해요. 많이 나와요. 근데 두 가지를 하네. 1하고 2하는 건설적인 변화지 지금. 첫 번째는 뭔데? 개선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뭔데? 우리의 숲 지평선을 넓혀주는. 이 두 가지를 해주는 그 변화잖아. Change 쓰니까 원형 나왔죠, 이렇게 두 개. 복수니까. 이 두 가지를 해주는 건설적 변화의 창조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Live without resistance. 변화에 대한 정 없이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뭐야?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저항하지 말고 그냥 let go 해줘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뭔가 잃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됐죠?